313페이지 가겠습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여기에 테마는 구분 소유입니다. 무슨 소유요? 자, 구분 소유란 말 가지고 한다면, 자, 먼저 토지에는 구분 소유란 말이 있다 없다? 건물은 구분 소유가 있다 없다? 네, 토지는 구분 소유가 없어요. 어디만? 건물만. 이유는 일필지해서 등기하는 거지. 일필지 일부 구분사란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건물은 일부가 독립성 있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또이 구분소란 말 가지고 독특한 데가 어디죠? 이게 독특한 데 어딜까? 공부할 때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죠.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란 말이 가끔 있어요. 굉장히 그건 어려울 때 쓰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무슨 신탁이요? 자, 보통 이렇게 일필지를 사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자기 토지가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갑하고 을하고 얼마씩 내서 돈 된다고 해가지고요, 5천, 을도 얼마 내서, 5천 내서 일필지 샀어요. 그리고 이걸 뭐 하지 않고, 분할하지 않고 그냥 등기부에다 나중에 팔자.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그냥 뭐다? 이렇게 지분 표시한 경우 어째 이렇게. 이게 일반 공유야. 무슨 공유? 보통 공유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토지를 살 때, 뭐할 때, 갑하고 을하고 돈을 내서 살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5천을 내는데, 갑이 5천 내고, 을도 얼마 내고, 5천만 원 내놓고 가발 자를 갖고 와가지고 뭐 갖고 와서 선을 쫙 그어버려. 이렇게 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건 누구 거?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그럼 뭐 하면 돼요? 분할해서 가면 되잖아. 근데 또 그걸 안 하고 그냥 그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표시한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무슨 이게 뭐 이게? 구분 소유적 뭐다? 공유. 이렇게. 또는 이제 시험 문제 가끔 보다 어렵게. 무슨 신탁? 상호 명의 신탁. 이렇게 풀이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는 과반수, 과반수야? 소수, 소수야? 여기도 소수, 소수죠? 그러면 일반 공유와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왼쪽은? 이쪽은 나중에, 이거. 공유물 분할. 여기는 할 수가 있다지만, 여기는 분할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여기는 없죠. 왜요? 이미 분할돼 있잖아. 각각 자기 거라고 뭐였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 건물 짓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요거는 뭐다? 자기들끼리는 소유권이 구분돼 있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일반 공유야. 여긴 아니든 밖이든 뭐야? 일반 공유고 이거는 자기들끼리를 대내적으로는 뭐가 돼 있고 구분이 돼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뭐다? 모르지, 일반 공유지. 근데 포인트는 뭐다, 이게? 무슨 청구? 그때 뭐, 요런 단어를 한번 썼을 거야. 구분 소유적 공유. 근데 이런 문제는 뭐다? 최상급의 문제라고 판단하면 돼요. 근데 무조건 버리는 건 아니죠. 버리는 말은 한적 없습니다. 패스한다고 그랬지. 뭐 한다고? 패스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기본 포인트 한두 가지는 알고 있으란 얘기예요. 시험은 가서 견뎌내는 거예요. 뭐 한다? 아니, 다 알면 걱정할 게뭐 있어. 그냥 쓰면 되는데, 가서 시험장 모르는 게 많잖아. 아는 게 많아, 모르는 게 많아. 그러니까 줄 많이 찍지. 그냥 다 찍고 나서 기분 좋은 뭐예요? 맞히면 좋고, 기분 틀리잖아. 화를 내잖아요.
제가 얘기합니다. 현재 있는 이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보다 더 상급 문제예요. 그래서 힘들 때, 슬플 때 가서 기출 문제를 펴놓으시고 그 요약집에 있는 걸 찾아보세요.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됐을 때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 그냥 계속 뭐 하세요? 그냥 찾아. 그거 힘들면 2차 포기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라도 그거라도 가서 뭐 한다? 보고 아니면 특강 듣는 그거 하나 가지고 가서 2차 견뎌내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뭐야? 뭐 힘들어가지고 어쩔지 모르잖아요. 맨날 앉아서 걱정만 하잖아. 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앉아서 뭐 하고 있어? 학개론 공부하면서 민법 걱정하고 있고 공법 공부하면서 민법 걱정하고 있고 그러면 하루에 다 4과목을 다 하란 얘기네 말은. 하루에 몇 과목? 책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요약집 놓고 그걸 어떻게 하루에 다 해? 그 목차라도 뭐 하면 목차가 그책한 권을 뭐 한다? 대체한다.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10월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오늘 며칠이야, 그래도. 그죠? 그럼 제가 얘기했을까요? 다음 주부터 이제 뭐할 때? 동영상 할 거예요. 또 혼자 공부한다고 독서실 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공부해. 에? 장소를 옮기면 어떻게 된다? 분위기 타는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그 문제가 충분해요. 아시겠어요? 하다가 너무 힘들면 다른 민법 선생님 강의들도 상관없어. 복습하는 차원에서. 괜찮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학원을 뭐 하는 거야? 인간은 뭐 이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 듣다가 안 되면 이거 듣고서 또 인간 보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절대 뭐 하지 마시고 합격하는데 뭐 한다? 최대한 뭐 한다? 활용하는 거야. 대신 너무 자료를 많이 갖고 놀지 마시고 아침에 무조건 한번 뭐 한다? 목차. 그 목차가 책한 권이다. 공법 나중에 한다 놓고 한 번도 안 보는 것보다 매일 뭐라도 목차를 한 번씩 보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제말 다른 나눠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 아침에 한 번, 그다음 언제 한 번, 아니지 이제 점심 때한번 생각하면서 저녁 때한번그 목차를 그냥 써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한번 써봐 이렇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라도 하나 걸리는 게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중복 겹쳐서. 중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기억에 남지. 뭐 일주일 동안 민법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학개론을 하고 일주일 동안 공법하고 이렇게 몰아서 하지 마세요. 항상 아침에 뭐 한다? 목차 보시고 오늘 자세 준비하시고 또 점심 먹고 졸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써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봐 이렇게. 그다음에 저녁에 한번 보시고 이제 세번 보셔야 돼. 몇 번? 그 꿈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간절하면 꿈속에서 공부를 해요. 꿈속에서 뭐 떨어졌다 붙었다 난리도 아니에요. 전 꿈속에서도 막그 시험장 가서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보여. 꿈속에서. 근데 깨어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차분차분 가시면 돼요. 이때 막 이게 왔다 들쑥날쑥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멘탈 관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구분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요거 하는 겁니다. 건물에 무슨 소요? 이 구분서 할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다가구 다세대예요. 뭐하고 뭐요? 다가구 다세대. 다세대는 뭐가 안돼 있고 다세대는 그러니까 여기는 주민등록, 여기는 집원은 뭐하지만 집원 맞지만. 호수가 잘못 기재가 됐죠? 그래도 뭐 한다? 보호를 해줘. 근데 다세대는 집원도 일치하고 뭐도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지. 이해됐어요? 그런 거 가지고 노는 거야. 다가구, 다세대. 또 구분소유가 또 어디서 나왔더라? 구분소유? 구분소유? 이런 거 있었죠? 아세요, 여러분들? 기존 건물, 허락, 중축. 그 중축 부분이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 구분 소유가 안 되면 부합한다.
부합물. 구분소유가 되면 부합하지 않는다. 부속물. 부속물은 뭐가 있고 독립성이 있고 부합물은 독립성 없죠. 그래서 부합됐을 때는 임차인은 뭐 가지고 공격한다?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공격한다. 부속물일 때는 법률 용어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르면 글자 맞추세요. 유유.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이 안 되겠죠. 유익비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2차 협약 아니니까 임의규정.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매 강행규정. 그때 쓴 단어가 이 구분서였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왜 만들었느냐? 네. 기존 건물은, 네. 자, 민법 215조에 구분서란 말이 있어요. 몇 조요? 민법 조문에 있어요. 민법에 215조에 구분서란 단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과거에는 이런 건물을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늘어진 거, 옆으로. 옆으로 늘어진 건물 있죠?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공동, 예? 수도, 공동, 화장실 있잖아요. 이런 걸 예상해서 만든 거였었어요. 근데 70년, 80년 거치면서 건물이 자꾸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니까 이 주문 자체를 또 개정할 수가 없잖아. 이걸 만약에 개정하려면 주문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215조의 2, 215조의 3, 215조의 4 이렇게 다가. 그러면 조문이 100개가 달리면 이게 진짜 보기가 싫잖아. 예쁘지 않으니까 개정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두고 사실 무슨 법 만들었다? 특별법 만들었다. 그 제목이 뭐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법을 탄생시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집합 건물 탄생했을 때 3대 요소가 뭘까? 큰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응? 방콕하는 데가 어디야? 방콕하는 데가 방콕. 방콕하는 데가 어디야? 예? 전유 부분. 무슨 부분? 방콕하다가 자, 택배 왔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서 내려가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내려가야 되겠죠. 이게 무슨 부분? 공용 부분. 또땅 밟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권이다? 자, A가 전유분 소유자면 A는 공용 부분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결정해요? 전유 부분 면적 비율. 그다음에 대지 사용권도 있겠네요.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가장 큰 차이는 주종 관계 있다는 거죠. 무슨 관계? 주종 관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뭐가 움직이면 주가 움직이면 종은 알아서 따라와야 되지. 얘도 따라와야 되고, 또, 요 대상권도 따라와야 되겠죠. 이때 쓰는 말이 일체성이라고 해요. 무슨 성? 특징, 공용 부분 지분은 절대 분리 금지. 그래서 절대적 무슨 성? 일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쩌건. 이건 규약으로 단리장에서 분리 가능성에서 뭐다? 상대적 일체성. 규약으로 단리장하면 뭐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저당권 공부하실 때 전유 부분에 뭐가 설정되면 뭐 대지 사용권이 뭐 등기가 안돼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등기치게 되면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무슨 관계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물 종물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래서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일체성을 좀잘좀 기억하셔야 돼. 무슨 써? 다음에 공용 부분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그래, 그거 공용 부분이야. 알수 있는 거. 그 뭐라고 그래요? 구조상 무슨 부분? 근데 원래는 무슨 부분인데 입구 100,
1호를 갖다가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걸 뭐라 한다? 규약상 무슨 부분? 공용 부분. 구조상은 굳이 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취지를. 아니, 이 자체는 등기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무슨 부분을 할수 있는 것을? 이거 뭐 했는데, 그런 등기 해대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네, 그런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313페이지 보시면 구분서에 세 가지가 나오죠?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고, 뭐가 있다? 대지 사용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옳은 것. 자, 집합 건물의 공동 사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 합의에 따라서 분할할 수 있다. 자,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어떻게 분할할 거예요? 성질상 뭐할수 없는 것들이에요. 분할할 수 없죠. 일반 공유는 뭐할수 있지만, 분할할 수 있는 건 전유 부분에 속해 있는 거니까, 분할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승인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집 임대하는데 관리단 맡을 이유가 없죠. 세 번째, 집합 건물의 대지권은 소유권에 한정한다. 이 토지가 갑의 토지인데 을이 지상권 설정받아서 여기다 건물 지을 수도 있죠. 또는 무슨 권 설정받아서? 임차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대지권은 보통 모이지만 소유권이 많지만 모두 가능하다?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죠. 소유권일 때는 이 토지는 무슨 소유하는 거고? 공동. 소유하는 거니까 이 구분소유들이 뭐 하는 거고? 공유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면 이건 소유권은 아니죠. 공동수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자. 그래서 뭐 한다? 준 공동 소유. 그래서 이건 뭐 한다? 준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공유? 소유권은 공유지만 소유권 아닌 것들은 뭐 한다? 준용하자. 무슨 공유? 준 공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단은 반드시 뭐 하지만, 존재하지만,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가 뭐예요? 단체니까. 당연 설립하는 게 뭐다? 예? 관리단입니다. 관리단.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 그러면 관리단에서는 집회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는 겁니다. 무슨 기간? 그래서 무슨 집회도 있고요. 정기.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국회도 무슨 국회가 있고 정기 국회가 있고 무슨 국회? 임시 국회 있잖아요. 그럼 의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어떻게 의결했으면? 집행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집행기관을 뭐라 한다? 이 명칭이 뭐다? 관리 뭐다? 인! 그럼 관리인은 똑똑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고용할까? 뭐 여기 관계없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관리인은 꼭 구분소유자일 필요 없잖아요. 일 잘해서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모을 필요가 없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지. 임차인도 가능하겠죠. 근데 아까 관리단 구성원은 누구다? 구분 소유자. 그래서 관리는 모을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집행하는데, 이거 잘하는지 뭐라는지 어떻게 봐야 돼, 이거? 감독해야 될거 아니야? 무슨 기관이 필요하다? 제목이 뭐다? 여기 썼는데, 관리위원회. 무슨 해? 그럼 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돼요? 또잘 봐야 될 거니까. 구분소유자 중에서.
이게 뭐 팔릴까? 그냥 조문에 있는 걸까? 뭐 조문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모여가지고 의결해서 그건 뭐 한다? 집행해서. 그래서 이게 국회면 이게 뭐고? 행정부 이거 뭐야? 감사원. 감사원 그 기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단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누구는? 관리는 또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몇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선임이 강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 집합건물하면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이렇게 조그맣게 무슨 주택 지어가지고 연립주택 해가지고 구분소유자가 한 8명밖에 안 돼.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기준이 있어. 관리는 몇인? 10인일 거야. 아시세요? 그러니까 관리단은 반드시 뭐 해야 되지만 존재지만 누구는 관리인은 뭐다? 구분소재가 몇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만 선임이 강제가 돼 있어요. 조문에 가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섯 번째는 대지의 구분소유권 목적이 건물에 속하는 한동 건물이 있을 때 대지의 공유자는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자, 2번이 이제 작년도 기출 문제네요. 옳은 것. 깔끔해요. 기업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이거 가끔 이제 지분 비율로 자꾸 나와. 일반 공유는 지분 비율 사용 수익 이 있지만 집합건물 공용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용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맞는 지문.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은 사용 검사일이 아니죠. 인도 받은 날. 사용 검사일은 공용 부분. 즉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덕실 변경은 등기와 효력이 발생한다. 전유 부분 덕실 변경은 뭐 해야 되겠지만 등기 해야 되겠지만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등기할 필요가 없죠. 뭐 하면 끝이야. 전유 부분 취득하면 전부 다 자동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1.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누구? 구분에서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당연히 담보 책임 져야 되겠죠. 네, 작년도 기출 문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네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집합건물 설명 중 옳은 것. 1.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중 구분소유권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 부분이다. 공동 사용 부분 아니죠. 무슨 부분? 전유 부분일 것이고. 공용 부분은 구분소유자 공유, 맞아요. 각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분할 청구할 수 없어요. 자, 구분소유권이 뭐 하기 위한? 성립하기 위한 소유자의 구분 행위는 특별한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뭐다? 외부에 표시되면 충분하다. 네, 판례의 태도입니다. 네 번째. 공용 부분은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 부분과 네, 규약에 의한 공용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이유는 없죠.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로 할 것을 갖다가 전유 부분으로 할 것을 규약으로 한 거니까 그건 등기해야지 되겠죠. 다섯 번째, 전유 부분이 양도가 됐다. 그죠?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고 최초의 수분양자다. 아니, 현재 뭐 하고 있는 사람? 점유하는 자가 담보 책임 물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3번 정답이 될 것이고요. 네,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기출문제. 1. 관리비 징수의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규약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영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관리단 규약이 있든 없든 무슨 부분은 공동 사용 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보다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대지 사용권은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라면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무슨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주종 관계 있으면 분리 처분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대지 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 금지하는 취지를 뭐 하자느냐?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 건물 대지를 모른 채 대지 사용권 목적되는 토지를 취득한 누구?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겠죠? 이제 들어갑니다.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는 두 가지 얘기하세요. 건물의 법정 갱신. 두 번째, 법정 지상권. 관습 법제. 여러분들 상수형 경기사로 알아요? 상속, 공용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 그 기타는 전부 다 법률 규정이죠. 그 안에 건물 법정 갱신도 있고, 관습 법제도 있고, 법률 법제도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규정은? 법률 규정은 자동이니까, 뭐가 없어도. 근데 그런 것도 아닌 이상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지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해.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는 게 뭐다? 건물의 법정 갱신하고 뭐다? 관습 법제. 그러니까 법률 규정. 됐어요?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다음 네 번째, 주거용 집합 건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 건물 신축하기란 재건축 거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규 제한이 없다면 가능하죠. 다섯 번째, 자, 이거 이제 공용 부분 변경 있죠. 자, 작년도 이게 막 변경됐어요. 과반수 결의가 아니고 뭐다? 3분의 2. 몇 번의 밑? 6번, 3분의, 6번에 5번은 3분의 2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밑에 관리단, 관리인, 관리단 집회. 자, 풀어보세요. 관리단이 뭐죠? 의결. 그 다음에 관리인, 집행. 그 다음에 뭐예요? 관리단 집회는, 네? 아니다, 이거 잘못됐어. 관리단은 뭐고? 단체. 그죠? 관리인은 뭐고? 집행기관이고, 관리단 집회는 의결기관. 그럼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관리. 위원회는 뭐다? 감독기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8번 30회 기출 문제. 집합법 설명으로 틀린 것. 1. 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 구분소유자 특별 승인에서 효력이 있죠. 두 번째,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세 번째,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네, 조심할 것. 관리위원회는 구분세입니다. 네 번째, 재건축 결의는 5분의 이상 결의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재건축 결의,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 이 촉구가 최고. 이 최고의 법률 용어를 고친 말이 촉구입니다. 최고 이거로 뭐다? 촉구. 자, 법정기간 내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자, 최고는 촉구, 최고, 최고 뭐라고요? 같은 거요. 이거는 뭐다? 촉구. 자, 최고는 첫 번째, 법률 행위. 명품이다, 짝퉁 준 법률 행위다. 네?
이건 최고는 뭐다? 뭐가 아니고 법률 행위가 아니고 뭐다? 짝퉁, 준법률 행위죠? 자, 법률 행위는 의사를 요소로 하니까 법률 행위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해서 효과가 발생하죠. 준법률 행위는 뭐가 안 들어갔어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가 아니고 뭐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한다. 자, 최고 들어간 데가 가장 대표가 어디예요? 최고라는 데는 어디서 나옵니까? 최상철 대표님 선처리는 뭐다? 최악. 무권대리에서 나오죠. 어디서? 그래서 무권대리에서 최고 들어갔죠? 최고는 상대방 권리죠. 점점점 답이 없네. 침묵. 예스다 노다. 노죠. 이 최고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구두 서면 관계없다. 네. 일반법에서는요, 구두 서면 다 뭐하나 관계가 없죠. 근데 여기 무슨 법에서는 이 특별법 있잖아요. 무슨 법에서? 재건축 관련된 거 아니에요? 최고할 때는 특징 구도는 안 되네요. 이 서면이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 이게 뭐가 안 되고 구도 안 되죠. 반드시 뭐로 서면에서 있다는 얘기죠. 역시 똑같이 답이 없네. 침묵 지켰네. 예스다 노다 노. 그래서 우리 시험법의 특징 뭐가 나오면 최고, 침묵, 예스가 없어, 전부 다. 뭐다? 우리 시험범위 내에서는 그렇단 얘기야. 시험범위 아닌 곳에는 예스도 있어. 근데 우리 시험범위 무조건 뭐다? 재건축 거기 참가하겠다는 얘기 아니네.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리됐고요. 자, 그다음에 9번에서는요, 5번 지문 체킹하시고요. 구분 소유가 뭐하기 위해서는 집합 건물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해야 된다. 구분 소유는 언제 성립할까요? 그럼 또 다시 또 여기다가 또 합니다. 늘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취득이 있고요? 무슨 취득이 있어요? 등기 취득이 있죠? 자,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 아니고 등기 취득. 두 가지가 있죠. 뭘까, 이게? 네? 186조 법률 행위. 245조 점유 취득 시효. 무슨 시효?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 미등기 매수인 등기 방법. 매매 등청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점유 취득시효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전부 다 무슨 취득이야? 그럼 중간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요? 에? 뭐요? 그게 뭐요? 상수형 어디 사러? 경기 사러죠? 네? 그럼 구분소유권은 질문하겠습니다. 구분소유는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질문할게요. 지금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알아, 지금? 그럼 맨날 모를 땐 어떡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모를 땐 여기 기타라고 찍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제가. 그냥 던진 말이 그게 여러분 목숨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니까. 모를 땐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구분소유도 언제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물리적 객관적 완성. 구분 행위가 있고 플러스 물리적 객관적 건물이 완성되면 취득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취득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집어넣는다? 모를 땐 뭐로 가자? 기타. 그게 팔레트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9번에 5번은 자동입니다. 뭐가 아니고?
등기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별표하시고, 이 집합건물법은요, 이 숫자를 자꾸 냅니다. 뭐 낸다고? 조문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 관리 한번 잘해보세요. 자, 공용부분 변경은 아까 했었어요. 몇 분의 몇? 3분의 2. 조심하시고. 자, 두 번째 거, 1번, 2번 잘 기억하세요.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이 있죠. 이제 5분의 4. 1번, 2번은 개정된 집합건물법 새로운 내용이니까 좀 잘 좀 기억하세요. 공용부분 변경은 뭐다? 3분의 2. 근데 이제 권리 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은 5분의 4. 다음, 세 번째는 사용금지 청구 들어갑니다. 사용금지 청구는 4분의 3. 그래서 12번 별표해 두시고 자꾸 연습해 두세요. 숫자니까. 네 번째, 소집 절차 생략하는 경우 있죠. 요거는 전원 동의. 소집 절차 생략은 뭐다? 전원 동의. 임시 거래한 집회는 4분의 1은 없습니다. 5분의 1. 임시 거래한 집회는 몇 분의 몇? 5분의 1. 그래서 의결 정족수 틀리면 안 됩니다. 재건축은 몇 분의 몇일까요? 네, 5분의 4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14번 정도까지 해봅시다. 재건축 14번 집합건물 법면 설명 중 옳은 것. 1.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확정하지 않는 재건축 결의하더라도 이를 물어볼 수 없다. 이건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무효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공용부담 지분은 각자 가지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의하나 지분권자가 분할을 약정한 경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은 절대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 일체성 때문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공용 부분은, 네, 타인이 취득 시효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이유를 대세요. 전유 부분이 가면 반드시 공용 부분은 뭐 해야 된다? 따라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부분을? 아니, 공용 부분을 갖다가 타인이 뭐 해도 점유해도 그건 안 된다. 취득 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또 판례 체제라고 돼 있어. 갈 거 없어요. 그냥 무슨 성? 절대 분리 금지야. 뭐하고 뭐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다음에 세 번째 짐은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반드시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자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호가요,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요. 3분의 1씩. 그럼 3분의 1씩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하나로 봐야 돼. 그래서 지분 비율로 의결할 수는 없어. 반드시 뭐다? 1인을. 의결권 행사한 자로 뭐 해야 된다? 정하는 것도. 이건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들어가. 판례 제도고요. 자, 네 번째는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부담 보존 행위를 뭐 할 수 있고,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보존 행위는 무슨 권에 기해서? 지분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청구권, 반환 청구권도 뭐 한다? 포함된다. 4번이 정답. 지분권의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 반환 청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건축 변경은 과반수가 아니고 아까 몇 분의 몇? 5분의 4. 자, 그럼 잠깐 팁 드릴게요. 주종관계 한번 아는 대로 해보세요. 주종관계. 다 같은 얘기인데 자꾸 쪼개져가지고 날아갑니다. 주종관계. 아는 대로. 물건. 누가 내 물건 건드리면 내놔, 치워, 하지 말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 하죠. 무슨 권? 그래서 이건 두 가지는 특징. 반드시 운명 함께. 뭐 한다? 반드시 운명 함께 이런 말이 들어가요. 포인트가.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런 겁니다. 소유권이 있습니다. 무슨 권?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 기초라는 뭐가 있어요? 청이 있죠. 반드시 뭐 한다고? 자, 그러면 갑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무단. 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건물은 갑고요, 을 거요? 건물은 누구 거요?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그래서 갑은 이한테 퇴거. 퇴거는 안 되지. 근데 뭐는 된다? 철거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철거 요구, 철거를 해가지고 딱 철거되는 게 아니죠. 철거 요구하는 소송을 뭐 하다가? 진행 중. 소송 진행 중이야. 그러다가, 아이고, 소유권이 바뀐 거야, 병으로. 누구한테? 그러면 소유권이 얘에서 일로 바뀌었죠. 이때, 갑은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 네?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있으면 안 돼요. 없다. 왜? 반드시 운명 보한다. 함께. 소유권 넘겨지면서 특약으로 소유권 물청은 여전히 갑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맺었다. 특약은 유효, 무효. 응? 근거를 대시오. 뭐 또 언제나 또 강의 중이면 안 되고 반드시 운명을 뭐 한다 함께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상실하면 소유권 물청이 없다고. 이건 누가 행사하는 거다? 현 소유자가 행사하는 것이지.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물청 특약을 맺어도 안 된다. 이유는 운명을 뭐 한다? 함께 한다.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소유권 물청 반드시 운명을 뭐 한다? 같이 한다. 소유자는 이제 뭐가 있어요? 뭐도 있고 반환도 있고 뭐도 있어요? 방해 제거 다 있죠? 그럼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내려간 자가 누구야? V자에서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내려간 사람. 소유자가 점유를 빌려줬잖아. 그게 뭐예요? 지상권하고 무슨 권? 전세권은 점유가 같죠.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은 모두 있어. 반환 다 있지. 점유가 안 간 게 뭐예요? 지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가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 반환은 없고 방해제보 이런 밖에 없지. 유치권은 미친 애지. 거긴 유치권 물청 없어.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물청 얘기가 쫙 퍼져야 돼요. 아셨어요? 이건 암기가 아니고 뭐다? 이해. 다음, 두 번째. 자기 토지, 무슨 토지? 네, 지역권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슨 토지가 나와요? 어느 게 유역지입니까? 지역권은 줍줍이야, 줍줍. 유역지역은 무슨지? 승역지 비교란 말이야. 자기 토지는 전부 또는 일부 아니면 반드시 전부. 타인 토지는 반드시 전부 아니면 전부 또는 일부. 네, 이때 자기 토지가 뭐가 되고? 이게 주야, 주. 이게 뭐가 되고? 세 가지. 초등학교 5학년 6살 먹은 애. 주 가면 뭐 데리고 간다? 이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래? 데리고 가는 거야. 자, 오늘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 데리고 가. 아웃 시켜. 이게 뭐야? 데리고 가는 거 이렇게 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 무효? 유효. 전, 저유. 상관, 마유. 지나 자라지. 지. 주갈때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죠.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이건 등기해야지. 추후갈 때 종, 배제, 특약, 계약 맺어도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됐으면 모르잖아. 하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면 물어대니까 쫄았어. 그러니까 보통은 뭘 해야 돼? 아니, 이건 등기해야지. 제3자가 자기 토지 이거 연결받을 때, 가져올 때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줄을 두고서 종만 혼자서 PC방 가면 돼, 안 돼? 그럼 독립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걸 지역권의 주종관계. 자기 토지, 승역지 요거 구별하시고, 주종관계 하나 더 구별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네? 자, 소멸, 시효, 중단은, 자, 원입니까? 오리입니까? 선택해 보세요. 네? 소중한 한 사람. 그럼 무슨 중단은? 취득시효 중단은 반대로 모르지만 올.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맞힐 가능성이 있는데 지역권도 줍줍이야. 난 무조건 맞춰야 돼. 다음 주종관계. 네, 3편 채권이 있고 뭐가 있고요? 2편 담보물권이 종이에요. 아시겠어요? 3편 채권이 뭐라고? 주가 되면 담보물권은 뭐다? 종. 해봅시다. 채권이 있어. 에? 그래서 여기 유치권 들어가죠? 또 채권이 있어서 질권은 뺄게요. 채권이 있어서 무슨 권?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등기사항 아니죠? 점유가 생명이니까. 자, 저당권은 등기사항이죠? 무슨 관계? 그래서 뭐가 사라지면 이게 사라져야 되나? 그걸 부종성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채무 변제와, 무슨 변제와? 자, 채무를 변제하면 이 저당권은 자동 소멸하는 걸까요? 말소해야지 소멸하는 걸까요? 무슨 소멸이 아니고? 이해됐어요? 자, 이게 법률 행위 소멸일까요? 법률 규정 소멸일까요? 법률 뭐다? 규정 소멸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채무가 변제되면 저당권은 뭐 한다?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뭐 한다? 자동 소멸. 만약에 말소 소멸 여기가 맞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말소해야지 소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두 가지는 동시인 관계예요. 무슨 관계? 네가 등기 지워줄 때까지 못 갚어. 그 뭐가 안 붙어? 지연세가 안 붙지. 근데 돈 갚으면 자동 소멸이죠. 그 무슨 관계 아니야? 그럼 돈 갚는 게 선이행 의무고 등기 지우는 것은 후이행. 선이행 의무자가 뭐 하지 않으면? 안 갚으면 지연세가 붙죠. 그래서 항변권 문제 풀 때마다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이건 암기가 아니야.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럼 똑같아요. 가등기 담보. 채무 변제와 가등기 담보. 동생 관계 아니겠죠? 채무 변제와 양도 담보. 동생 관계 아니야. 돈 갚는 게 무슨 의무다? 선이행 의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고 여기다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유인성. 무슨 성? 원인이 X면 뭐다? 결과도 X. 해지됐을 때 취소 있잖아요. 아, 이거 아니, 미안합니다. 부정성. 말 잘못됐다. 무슨 성? 무슨 성? 부정성. 주가 죽으면 뭐다? 정도 따, 저것도 똑같아. 부정성이에요. 자, 또 주종관계 얘기해 보세요. 없는 것 같죠? 계속 있어. 주종관계. 이것도 주종관계라고요. 무슨 관계?
매매 계약이 꽝이면 계약금 계약도 꽝이에요. 됐어요? 매매가 전형이죠? 계약금 계약은 비자냐? 매매 계약은 낙성 염을, 계약금 계약은 무하고 한 세트요? 해약금의 재랑 한 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주종관계 있는 거예요. 매매하고 환매도 주종관계예요. 그 다음에 저쪽에 우리 있던 거 전유 부분 있고, 무슨 부분 있고, 무슨 부분이 있고, 또 무슨 그 대지, 사용권 있잖아요. 이것도 무슨 관계예요? 그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어디에다 미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전부 다 뭐에 가는 거? 근데 다 따로따로 보죠, 여러분들은. 크게 보면 뭐다? 주하고 뭐다? 정관계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가담법 하겠습니다.